간밤 엔비디아의 연례 주주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마존이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막판 상승 전환하자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3.9%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는 다섯 번째로 2조 클럽에 진입한 건데요. 1994년 7월 설립된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낸 업적입니다. 아마존이 1조 달러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2년 1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몸집을 2배로 불린 겁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이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데다가 AI를 통한 사업 성장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엔디제시 CEO는 지난 4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수년간 AI가 회사의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의 상당 부분이 AWS에 구축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아마존은 OpenAI의 라이벌로 평가받는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약 5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총 3조 달러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테슬라가 4.8% 급등한 19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간밤에는 스티펠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의 개편으로 단기 판매가 늘어나는 한편 모델 2 생산을 시작하면 수요가 본격 회복할 거란 예상입니다. 목표가는 265달러로 간밤 종가 대비 35%의 상승 여력입니다. 전일 들려온 리비안에 대한 폭스바겐의 대규모 투자 소식, 하루 사이 월가에선 다양한 평가가 전해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이번 투자는 리비안의 기술력에 대한 보증이라며 비용 절감 및 효율 증대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평가했습니다. 반면 바클레이즈와 모건 스탠리는 당장의 자금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여전히 손실의 규모가 크다며 전기차 수요와 수익성, 양산 등의 장기적 도전 과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23% 급등 마감했습니다. 모더나의 RSV 백신이 접종 2년 차부터 효능이 36%로 급감한다는 CDC 데이터가 나오자 모더나의 주가는 11% 급락했습니다. 50대 1의 주식 분할 후 3,000불을 훌쩍 웃돌던 치폴레의 주가가 처음으로 60달러대에 거래됐습니다. 주가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운송회사 페덱스는 6개 분기 연속 이어진 매출 하락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매출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밝히자 15%대 급등했습니다. 시리얼 회사 제너럴 밀스는 판매 부진으로 매출과 EPS가 모두 기대치를 밑돌자 주가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정규장에서의 상승은 잊어라. 실적을 기다리며 기대감에 0.9% 상승 마감한 마이크론. 장 마감 후 실적을 열어본 마음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68억 1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 67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62센트로 컨센서스 48센트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0% 넘게 늘었죠. 결국 시간외에서 주가가 7% 넘게 빠진 첫 번째 이유는 예상보다 보수적인 가이던스였습니다. 마이크론은 돌아오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74에서 7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는 1에서 1.06달러, 총 이익률 33.5에서 35.5%였습니다. 세 부문 모두 마이크론이 제시한 하단값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불안한 현금 흐름도 발목을 잡았죠.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운영 현금 흐름이 24억 8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2억 4천만 달러였죠. 추가적인 캐펙스 확장을 이야기했던 마이크론이지만 무슨 돈으로? 라는 질문이 피어오르게 된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돈 160원가량의 소액이지만 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0.11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시장의 관심사 HBM이 3분기부터 본격 출하돼 매출 1억 달러, 공급이 타이트
타이트한 만큼 매진이 예상된다는 CEO 코멘트가 있었죠. 데이터 센터 SSD 수요 역시 견조해 AI 관련 매출의 성장세가 돋보였습니다. 실망 매물은 쏟아졌어도 월가의 긍정적인 의견은 실적 발표 전까지도 이어졌고요. 월가의 목표가는 울프리서치의 $200부터 모간 스탠리의 $130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간밤엔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도 있었습니다. 이사 재선임, 임원 보수, 감사 보고서 채택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통과됐고요.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주가에는 장 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이 보다 큰 영향을 주며 동반 하락세를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체크해볼 만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Q&A 질의응답을 통해 엔비디아 칩의 경제성을 강조했는데요. 제품 구매 가격은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엔비디아 칩이지만 성능, 운영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엔비디아 칩만한 가격 경쟁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등 다방면 협업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죠. 핵심은 AI 산업의 수직 계열화인데 이른바 엔비디아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거죠. 이날은 젠슨 황 CEO의 보상 패키지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젠슨 황 CEO 2024 회계 연도에 $3,400만, 우리 돈 약 474억 원의 보상 패키지를 받는다고 하네요. WTI 원유 선물, 이란이 중동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소식에 0.09% 강보합권 내 오름폭을 보이며 $8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1% 넘게 내렸지만 오전 7시 현재 $60,000 선은 사수 중이고요. 달러 절상으로 금은 1% 가까운 낙폭을 보이며 $2,290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러셀 20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각 0.21%, 0.28% 내렸고 나스닥 100만 0.2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